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 국회의원 강선우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통령 윤석열의 정치는 볼 수 없습니다. 검사 윤석열의 독단만 횡행합니다. 0.73%의 신승을 거뒀던 영선 검사 출신 정치 초보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 오히려 국민과 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포기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허용했습니다.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에는 재갈을 물렸습니다. 자녀 학교폭력 의혹 인사로 이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파괴했습니다. 무자비한 노동 탄압으로 노동자는 분신 사망했고 노사 간의 대화는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사회 서비스 시장화를 추진한다며 복지에 대한 공공의 역할마저 포기했습니다. 용산식 마이웨이가 나라를 또 국민의 삶을 망치고 있습니다. 눈 떠보니 선진국이 아니라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개탄이 나옵니다. 이런 후퇴 이제 끝내야 합니다. 국무총리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총리는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브리핑 내용에 대해서 만족스러웠다라고 평가를 하셨어요. 현재 시찰단은 안전성 판정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사실상 아무 결론을 내지 못한 건데요. 도대체 뭘 보고 만족하신 겁니까? 그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찰단들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태스크포스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과학적, 기술적인 분석을 하고 있고, 이번에 시찰을 다녀와 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해서 받고, 또 현장의 시설의 운영 상태를 보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또 한국에서 IAEA의 조사에 직접 참여도 하고 있고, 기관도 참여하고 있고 하니까, 이번에 시찰에서 여러 가지 받은 자료, 로 데이터 이런 것도 분석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지난번 시찰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러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윤석열 정부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 안전 확보하고자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까? 물론이죠. 총리는 현 정부의 입장이 전 정부의 입장과 같다고 하셨죠? 제가 볼땐좀 다른데요. 그리고 입장이 같다는 총리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그 주장을 뒷받침한 행동이 전혀 다릅니다. 왜 다른지 알려드릴게요. 문재인 정부 2019년 8월 20일이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주한 일본 경제공사 초치했습니다. 19년 9월 5일이었죠. 국제공조 추진했고요. 19년 10월 4일입니다. 국무조정실 중심 TF 형성합니다. 19년 12월 24일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한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로부터 후쿠시마 적당히 괴롭혀라라는 말을 들을 만큼 대응을 합니다. 이렇게 행동과 입장이 다른데 총리는 계속해서 전 정부와 현 정부 입장이 같다고 우기고 있죠. 일본 정부에 따르면은 지층 주입, 지하 매설, 수소 방출, 수증기 방출, 해양 방출 등 최소 5가지 처리 방안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당장 바다에 버리지 않고 방사능의 반감기를 고려해서 육상에 장기간 보관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싼 방법이 해양 방출입니다. 세계 3위 경제대국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겠다는 이유가 돈이 아까워서라는 겁니다. 이기적인 결정 아닙니까? 저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21년 이기적인 결정 아니냐고 여쭙습니다. 제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결국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다섯 가지 방법 중에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겠다는 이유가 돈이 아까워서라는 건데 그게 이기적인 결정이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아무 상관 없다고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정부는 해양 반출 외에 다른 방법, 예를 들어서 육상에 장기간 보관하거나 지하 매설하는 방법에 대해 일본 측에 제안하거나 논의한 바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그 방법에 대해서 안전한지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국제기구하고 같이 하는 그러한 것으로 이미 방법론에 있어서 문제를 삼는 것은 이미 전 정부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의견이 없었습니다. 아니요. 이번 그러니까 정부에서 제안하거나 논의한 바가 있으시냐고요. 아니, 다섯 개 중에서 어떤 방법을 하라는 것은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그 해양 방출하는 것으로서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지고 검토해가지고 이미 일본 그걸, 정부는 그걸 이번 실찰단을 빌미로 후쿠시마 그거, 수산물 수입을 재개하라는 것도 가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이고 총리님, 제가 지금 질문 드리고 있고요. 제가 거. 드린 질문에 대해서 총리님 전혀 답을 안 하고 계세요. 항상 의원님은 그러시대요. 질문을 하시거나 하면 아니 당연히 제가 답변을 할 시간을 좀 주셔야죠. 아니요. 제가 드린 질문에서 답을 건데? 안 하시잖아요. 총리님. 네. 질문에 답을 좀 해주세요. 제 질문이에요. 어떤 질문이죠? 게다가 일본 정부는 시찰단을 빌미로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재개하라는 압박도 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말처럼 오염수 방류는 허용하되 수산물 수입 금지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 드리는 이유는요. 오염수 방류 허용은 곧 수산물 수입 규제 근거를 없애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2019년입니다. WTO 패널 보고서 채택을 뒤집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타당하다는 판정을 받았죠. 그 핵심 근거가 뭐였죠, 총리님? 해양에 대한 전체적인 환경, 이것도 한국은, 대한민국은 당연히 검토할 그러한 권리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 핵심 근거가 오염수가 해양 생태계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류를 허용하면 이 WTO의 판정 근거가 흔들리게 됩니다. 오염수 방류를 허용하게 된 이상 정치적으로는 물러내고요. 그리고 국제법적으로도 수산물 수입에 대한 강한 압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관련해서 대응 방안이 있습니까? 그건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거고요. 이 두 개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바로 며칠 전에도 그 후쿠시마 해안에서 방사능 기준치를 훨씬 넘는 우럭 같은 게 잡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해양 환경의 정당성이 아직도 확증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는 우리가 기존 수입 규제 조치를 철회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절대로 철회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염수 방류 이후에요? 일본이 WTO에 다시 제소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뭐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만약에 제소를 한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논쟁을 해야죠, 당연히. 뭐라고요? 논쟁을 해야죠. 논쟁을 한다고요? 당연히 저쪽에서 그 제소를 하는데 우리로서 그거를 대응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논쟁을 하는 대응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 양의 오염수가 얼마나 오랫동안 방류될 예정인지 아시죠? 130만 톤 30년 동안이죠. 그렇죠. 총리는 오늘 과학적 근거 없는 주장은 선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이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장기적인 축적 효과에 관한 과학적 근거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단계에서의 그 지난 후쿠시마 원전에 문제가 생기고 그 굉장히 많은 양의 그런 것이 이제 배출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계속 대한민국은 우리의 해역과 우리 해역에서 잡히는 어종에 대한 방사성 검사를 계속 해왔죠. 그러니까 앞으로 방류를 국제기구와 모든 것이 잘 돼서 전제입니다. 잘 돼서 일본이 배출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국제기구와 계속 힘을 합쳐서 그러한 그 안전성과 그런 그 기준의 적합성이 확보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같이 작업을 해나갈 겁니다. 제가 드린 질문은 장기적인 축적 효과에 관한 과학적인 근거가 지금 현재 있냐는 거였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다면 안전하다는 그런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일본 어민조차 일본 정부를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국민의 공포와 불안이 비과학적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질문은 저희가 지금 우리가 일부
검사 저 연구를 한 게 있고 그러나 30년까지 하지는 못했어요. 모델의 한계 때문에 10년간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우리의 그 해역이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하는 거는 4, 5년 뒤부터 이제 유입되기 시작할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거기서 나오는 무슨 어종을 수입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당연히 방사성에 대한 검사를 철저하게 하면서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그런 과학적인 근거를 확실히 가지지 않을 때는 우리는 수입을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국민은 더 높은 수준의 안전을 정부에 요구할 권리가 있죠. 지금 우리가 바로 후쿠시마로부터 오는 총리님, 국민은 더 높은 수준의 안전을 정부에 요구할 권리가 있죠.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럴 수 있는 국가라는 거는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럴 수 있는 겁니까? 글쎄요. 그건 뭐 완전히 말의 꼬리를 잡듯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재차 확인 드린 겁니다. 게다가 앞서 괴담을 유포하고 국민을 선동하는 행위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총리가 뭐라고 답을 하셨냐면 허위 사실 유포 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니 또 형사상 업무 방해나 명예훼손 성립이다 등등을 운운하셨는데 된다면 오염수 방류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 총리가 겁박하시는 거 아니죠? 된다면 하고 얘기를 한 거죠. 예, 겁박하시는 거 아니죠? 저는 겁박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야당을 비판하는 여당 의원님들도 3년 전에는 한 목소리로 일본 오염수 방류 규탄하셨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일본 측의 검증에만 의존한 정부 입장과 정보를 신뢰해달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 박대출 정책위 의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큰 공포로 국민에게 다가올 수 있는 만큼 수산물 소비가 끊길 수 있다. 모두 3년 전에 직접 하신 말들이죠. 후쿠시마 오염수는 그때나 지금이나 그대로입니다. 달라진 점은 대한민국 대통령뿐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총리님. 이동관 특보 방통위원장으로 임명이 되는 겁니까? 그거는 저는 현재로서는 뭐 지명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잘 모르십니까 관련해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동관 특보는 MB 정권의 언론 장악 기술자였습니다.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KBS 사장 축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탄압, 공영방송 낙하산 인사와 그에 따른 언론인 대량 해직 사태 등 방송 장악의 새 역사를 쓴 사람입니다. 적격한 인사라고 보십니까? 지명도 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동관 특보가 2012년 새누리당 종로구 경선에 나갔다 전략공천에 밀렸고 2016년 새누리당 서초구 을 경선에서 낙선했습니다. 19년에는 과거 극우 유튜브에 출연해서 제대로 된 보수 우파는 지상파 안 본다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방통의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할 수 있다고 봅니까? 저는 뭐 지명도 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께서는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국민께서 가장 우려하시는 점이 언론 장악이라면 가장 분노하고 있는 점은 자녀의 학교 폭력 의혹입니다. 얼마나 재발이 저렸으면 이동관 특보는 지명도 전에 변명을 내놨습니다. 이 특보의 자녀 학폭 의혹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또 신문 보고 아셨습니까? 총리님? 지명도 되지 않은 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순신 사태 당시에 대통령실은 인사검증 미흡했다는 거 인정하면서 개선 방안 찾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알았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이동관 특보 자녀의 경우에는 이미 서울시 의회, 국회 감사, 그리고 언론에서 문제 제기된 바 있습니다. 결국은 자녀의 학폭 가해자 의혹을 다 알고도 내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정순신 때 하겠다던 인사검증 기준을 개선하지 않은 것이겠죠. 게으른 것이거나 아니면은 학폭 정도는 대수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폭가의 자녀를 둔 것이 윤석열 정권에서는 뭔가 대단한 스펙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현 정부에서 노조 활동을 하는 노동자들이 택할 수 있는 것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죽거나 다치거나 구속되거나입니다. 대신 노동자들이 윤석열 정부에게 받게 된 것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곤봉, 캡사이신, 물대포입니다. 노조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격화되면서 노동자의 권리 땅에 떨어졌습니다.
헌법이 규정한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물론 국민으로서 가지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도 공허한 말에 불과합니다. 노동탄압은 윤석열 정부의 제일 중요한 국정과제로 보일 지경입니다. 올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배당된 특진자 510명 가운데 몇 명이 건설노조, 즉 건폭수사 몫으로 알고 있습니까?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명입니다. 그런데 전세 사기에는 몇 명이 할당되는지 아십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30명입니다. 여당 정책위의장, 물대포 없애고 수수방관하는 물대응으로는 난장집회 못 맞는다라며 물대포 부활 주장했고요. 경찰청장은 캡사이신 분사기 사용도 준비하라고 지시했고요.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 유사 집회는 금지 제한하겠다라고도 했습니다. 신고제인 집회를 사실상 허가제로 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헌법상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글쎄요. 저는 뭐 그러한 그 뭐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는 보장돼야 되겠지만 일정한 법치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또 딴 분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러한 결과도 가져오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 국회에서 다 만들어주신 것들이 현행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법의 법치의 그런 그 작용을 저는 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치의 작용을 따라야 한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는 위헌이라고 결정했고요. 법원은 불법 집회 전력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일관되게 판결해왔다는 말씀드립니다. 고 양회동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신의 몸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를 위한 시민 분향소를 세우려던 한 노동자는 경찰의 제압을 당하며 팔이 부러졌습니다. 노동 3권 보장을 외치며 고공농성을 하던 노조 사무처장 김준영 씨는 곤봉에 맞아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정부의 조치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그 분향소를 만드는 그런 문제, 허용되지 않은 공공의 어떤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것들은 역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련 법을 저는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압을 당하며 팔이 부러지고 또 고공농성을 하던 노조 사무처장 김준현 씨 곤봉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것, 이런 조치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경찰에 대한 그러한 그 피해는 말씀을 전혀 안 하시네요. 이런 정부의 조치가 경찰들이 적절했다고 부상당한 보십니까? 것은 전혀 말씀을 안 하세요. 결국 한국노총 7년 5개월 만에 경산호에 참여 전면 중단했습니다. 노조를 악마화하고 노동 때려잡기에 매진한 윤석열 정부의 책임입니다. 이 국면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입니까? 지금 말씀은 마치 공권력을 악마화하시는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보다 전향적인 노동정책을 대통령에게 건의하시겠습니까? 그런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전향적인 노동정책을 대통령에게 건의하시겠습니까? 저는 근로자의 권리, 법에서 정하는 그런 뭐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이런 것들은 보장을 해야 되지만 그러한 것이 법에서 정하지 않는 딴 사람들의 자유를 불편하게 하는 그러한 그러한 그 행위는 법치주의 하에서 일정한 견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고작 1년 조금 넘었지만 대한민국의 시계는 10년, 20년, 30년 뒤로 역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줄 모르는 나라, 정부에 대한 비판도 마음껏 못하는 나라, 학폭 가해자가 떳떳한 나라, 노동 탄압을 위해 물대포와 곤봉, 캡사이신을 다시 꺼내든 나라, 복지가 축소되는 나라, 이것이 검사 윤석열의 대한민국입니다. 이 횡포를, 이 독단을, 이 오만을 반드시 막아내야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